자, 지금은 이사 중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정재열 씨. 반가워요. 이리 나오세요. 김은수 씨 이사 가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니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지금 카메라 가지고. 하루 종일 일 안 해. 와, 이 사람들 프로야. 카메라 켜니까 바로 캐릭터. 아, 일 좀 해요. 와. 아, 공기동 씨. 와. 대박이다. 프로다, 프로. 와, 복장감이랑 마스크는 왜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액션 개쩌네. 회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싸고 있는 우리의 PD들입니다. 이사 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좀 도와주라고요. 뭐 하는 거야. 와. 이제 카메라 켰구만.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거는 꼭 챙겨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저 늘 그렇듯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땀이 이마에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진짜 컨셉. 아, 여러분들 시험 하세요. 힘든 거 좀 제가 할 테니까. 네. 네. 제가 네. 다 할게요. 혼자 해주세요. 야, 빨리 해. 아, 모두들 좀 힘들어도 좀만 열심히 합시다. 어, 놔주세요. 아니, 지금 이분들 카메라 켰다고. 너무 척하신다. 아, 적이라뇨. 아, 킨지도 몰랐어. 잠깐, 카메라. 아, 뭐야, 카메라 켰었어? 야, 찍고 있었어? 아이씨. 아, 말을 해야지. 손짓하는 거 봤어? 카메라 일로 돌리라고. 물 한 잔씩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거 한씩 드세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로. 내가 오늘 이사 내리니까 콜라 하나씩은 줄 수 있어. 우와! 우와! 어, 그게 단 거 같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사무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좋네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때요? 전 사무실에 비해서? 일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략적인 오늘 이사 1일차입니다. 아,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요. 네. 팀들하고 네. 저희하고. 아, 진짜 허리 너무 아파. 일단 내일 2일차죠? 더 할게요. 힘들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첫 번째 사무실이에요. 맨 처음 핫도그TV 맨 처음 초창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여기 크로마키를 했고 맨 처음 팩트체크랑 극장까지 있었어. 와, 여기 촬영하고 있으면 여기 밑에 카메라 밑에서 막 요리 했어. 아, 진짜요? 진짜. 여기 정재열이랑 진짜 오라지게 싸웠는데. 네, 여기도 빼고 저기 있는 사무실도 다 빼고 이제 넓은 데 하나로 가야지.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기분이 이상해요. 파이브.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요. 책상도 이제 쫙 다 올 거고 어느 정도 내일 채워질 거예요. 내일 완성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빡치는 건데요. 책상이 와야 되는데 전화를 해보니 못 온대요. 임시방편으로 일단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마지막 날인데 진짜 마지막 날은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사가 끝날 때 어떻게 사무실이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3일째도 안녕. 자, 이렇게 저희가 이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짜잔, 이렇게 책상이 총 16자리의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엄청 넓어가지고 30, 40명까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무실에 와서도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두 명이 있어요. 아, 저희 지금 일부러 촬영했어요. 메이저 하세요. 여러분 심장이 같아서. 메이저이 안녕. 네? 손바닥으로 관리 있냐? 자,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해하실 텐데 스튜디오가 왕이 생겼어요. 이 안에 의문의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엄청 넓어졌어요. 스튜디오가 독자적인 방 공간으로 이렇게 있고 이거는 장비창 있고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이 공간에서 먹방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넓은 홍대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산뜻한 공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요? 똑같은데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회사를 위해 내가 한번 불사들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야차 이렇게 뭐 이렇게 의사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새로운 등지에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안녕.